현재는 백수입니다. 회계법인 갔다가 지금은 준비네. 파란만장하네. 솔직히 막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망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단은 취업하기가 힘든 게 좀 사실이잖아.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저 일본어과로 원서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누나 일본어과 나와서 어디 취업할 수 있어요? 일본어과 비전 있어요? 나 이런 질문을 진짜 뭐야 수십 번 뭐야 수백 번은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저도 전공이 일본어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죠. 근데 뭐 문과 출신이 뭐 네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취업 문이 넓다고는 할 수 없죠. 뭐 일본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문 계열이 전부 다. 그래서 제 주위에 뭐 일본 관련 전공을 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잘 된 케이스, 잘 안 된 케이스 물론 둘 다 있어요. 일단 먼저 제 얘기부터 하면은, 저는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해서 3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 와서는 계속 유튜브 활동도 하고 인강 하나 찍고 지금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YBM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죠. 뭐 짬짬이 모델 같은 그런 소일거리도 했고요. 저는 100% 일본어만으로도 지금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뭐 유튜브를 빼면은, 유튜브도 뭐 거의 일본어 쪽이니까 뭐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의 뭔가 정규직 회사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그런 뭐 파리 목숨이죠 사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막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망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케이스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케이스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좀 친한 친구인데, 네, 이 친구한테는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11시인데 네, 안 자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예, 지금 괜찮나? 아, 결혼 3달 남았네 이제. 아, 망했어. 왜 망했는데, 부러워 죽겠는데. 이 전공 뭐였지? 통번역이었나? 응. 그래서 지금 니 뭐 하는데? 지금? 응. 백수. 처음에는 한국으로 치면 뭐 KT통신 같은 그런. 무슨 일 했지? 처음에 무슨 기술직 갔다가 영업으로 빠지지 않았나?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됐는데 나는 공유기 설치하는 법도 모르고 갔어. 그래서 그만둔 건가 결과적으로는? 일이 안 맞아서? 결국은 뭐 그게 제일 컸겠지? 네 2년 일했지? 응. 2년 일하고 한국 가가지고 뭐 했는데? 일본 사업본부라고 해서 그 완전 일본 고객만 담당하는 그런 부서였거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커져가지고 그냥 국가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엔 영어 쓰는 업무가 더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90% 일본어 쓰는 일이었네. 지금 시험 준비하는 것만 빼면은. 아, 그때 그 라인 이직하신 분, 서울대 나왔던 사람, 그분 아직 계시나 라인에? 그런 것 같더라. 멋있네. 라인에 한국인 되게 많대. 나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으니까 많은 것 같더라. 서치는 굉장히 많고, 라인도 많고. 취업 졸업하고 일본 회사 통신에서 취직했다가 회계법인 갔다가 지금은 노무사 준비네. 파란만장하네. 현재는 백수입니다. 조교하고 있는 백수입니다. 조교 마저 해라. 갈게. 땡큐. 이 친구도 일본어 외길 인생을 쭉 타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그 루트를 바꾼 케이스예요. 자, 그럼 다음 전화를 한 번 더 걸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 저보다 오빠예요. 오빠고. 네, 아무튼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왜 안 받아? 전화한다 이제.
알겠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다시 하자, 다시. 아이티 업계인데 나는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아, 앱 개발이네. 근데 오빠 전공이 일본어잖아. 근데 IT는 어디서 배웠어? 전공으로도 하고 방학 때마다 그냥 독학으로. 하긴 일본어 하나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지. 그치? 그렇지. 지금 직장생활 어때? 할만해? 군대 갔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 군대 갔다고? 응. 왜 서열이 약간 확실한가? 뭐 뭘 하든 간에 일단 보고를 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근데 IT가 돈은 되게 많이 준다고 그러던데 그런가? 이제 성과금이 회사마다 이제 다르니까. 성과금 하긴 그런 것도 크겠다. 응. 성과금 왜 안 뭐, 들어와? 내 아는 사람들은 계속 좀 들어오는데 오빠나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 한국에서 일단은 취업 하기가 힘든 게 좀 사실이잖아. 하긴 맞다. 그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경력을 더 쌓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려고. 일하면서 하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 여자친구 있나? 여자친구 있지. 야, 오, 일본 여자? 아니 아니야, 중국인인데. 중국? 진짜? 일본에 오래 살았지. 대박이네. 중국인 몇 살인데? 오, 어. 잘 나가네. 뭐 회사욕 뭐 별의별의 욕을 다 하면서도 착실하게 일본 생활을 즐기고 있는 연애까지 하면서 중국인이라. 네. 아무튼 이 오빠도 그렇고 좀 전에 친구도 그렇고 공통적인 말은 이제 일본어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공부를 하나 해야 되나 일본어 말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조금 잘 안 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이고 전공은 일본어, 복전이 프랑스어였어요. 일본 문화 때문에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원래 서비스직이었는데 한 1년 뒤에 이제 해외 지사로 보내주겠다 약간 이러한 뭐 오퍼 루트를 통해서 입사를 했는데 일본 자국민이면서 경력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해외로 내보내다 보니까 자기한테 계속 기회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적성에도 안 맞는 서비스업 계속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현타가 와가지고 2년이 채 안 돼서 귀국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얘기 못하지만. 마지막 케이스는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제 지인은 한국 남자분이고 이제 여자친구가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일본 여자분이셨는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헤어져가지고 남자분은 돌아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꽤 있어요. 솔직히 주변에 찾아보면 은근히 많은데 잘 돼서 결혼까지 가면은 정말 좋은데 중간에 헤어져서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귀국하는 케이스. 그래서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일본에 오는 100%에 가까운 이유가 된다면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영상에서 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처럼 이제 무작정 일본에 대한 그런 동경? 일본이 좋아서? 그런 이유만으로 이제 무턱대고 오면은 약간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네, 저도 진짜 동감하는 얘긴데. 네, 일본 취직이 잘 안 풀린 케이스는 대부분이 이런 루트였어요. 큰 기대를 품고 왔는데 뭔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돌아가는? 사실 어디서 일하든 큰 차이는 없잖아요.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중국이든 홍콩이든. 저도 일본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모든 케이스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다 정도? 結論をちょっと出しにくい話題なんですけど、あえて結論を出そうとしたら、日本語一つだけだと、そこまで日本で競争力が高くはない。
その日本への憧れ一つで来たら、日本に来たら、それはちょっとリスクが高いかもしれないですかね。まあこれ主語が日本じゃなくて、まあ、韓国でも一緒なんですけどね。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の動画はざっくりこんな感じでしてみました。っていうか本当に日本めっちゃ行きたいです。富士急めっちゃ行きたいです。もう帰国する前に行けばよかった本当に。